네, 바로 전 강의에서 이렇게 생긴 슬라이드의 숫자들을 넣었을 때 포인트가 어떻게 찍히는가에 대해서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X, Y, Z에 각각 숫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씩 들어가니까 세 개씩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점이 총세개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점들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파라미터에 여기 그래프 매퍼라고 있어요. 이 녀석을 갖고 와 보고요. 여기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지는 그래프인데요. 저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우클릭을 통해서 그래프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베지어라고 있나요? 네, 이 녀석을 선택해 보고요. 딱 보기엔 1차 직선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와 제어점이겠죠? 일러스트도 이렇게 비슷하게 선들이 거동을 하죠. 이 엔드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를 갖고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들에 대해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0에서 1, 0에서 1이라는 거는 지금 이 그래프의 시작점이 0이고 x의 시작점이 0이고 x의 끝점이 1. 얘는 y의 시작점이 0부터 1까지라는 거예요. 얘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상세하게 움직임도 컨트롤할 수 있고 x와 y의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값도 저희가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네, 오케이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숫자가 1 하나 들어가 있는 x 대신에 이 녀석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표시가 안 돼요. 그 말은 얘가 지금 숫자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패널을 하나 복사해서 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왜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냐면 함수니까요.함수는 항상 fx는 y 이런 식으로 함수의 결과값은 항상 y 공역이 되게 돼요. 치역 중에서 선택된 공역이 y 값이 바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x가 0에서 1이고 y도 0에서 1인 이 범주 내에서 이것을 가운데서의 함수 값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 x 값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를 넣어주시면 줄이 빨갛게 나오면서 0.5인 부분에 y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를 움직여 보시면 1까지 가죠. 얘를 최대로 올리면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다시 0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드에 맞게 딱딱딱 가는 이유는 제가 슬라이더를 소수점 한 자리만 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느렸을 경우에는 미세하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이렇게 숫자를 계속 넣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 여기일 때 y 값, 여기일 때 y 값, 여기일 때 y 값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가르쳐드렸던 도메인하고 레인지에 대해서 가르쳐드렸잖아요. 도메인은 어떤 범위고, 메시지는 이 범위, 이게 바로 도메인이고요. 도메인의 결과값은 항상 숫자, 2, 숫자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고요. 이와 좀 비교되는 녀석이 레인지예요. 저번에 말씀드렸겠지만 여기다 도메인을 넣어주시고요. 범위 여기다 몇 개로 할 거냐, 스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면 0에서 1까지라는 범위 내에서 10개로 나뉜다. 그러니까 패널로 확인해 보면 0, 1, 2, 3, 4, 0.1, 0.2 해서 1까지 가는 총 11개 숫자가 있는 거죠. 얘를 기본 설정 값을 딱 넣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딱딱딱딱 나누어진 x의 값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y 값도 총 11개가 나오겠죠.
도메인의 넘버를 늘려보시면 50개는 너무 짜잘해서 표시 안 되네요. 20개 정도로 이거 표시가 안 되네요. 11개니까 이게 좀 짝대기가 11개 나오면서 그거에 대응하는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서의 나오는 결과값은 항상 스텝이라는 여기 숫자값에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매퍼를 이용하시려면 항상 레인지를 끌고 다니셔야 한다는 걸 유의해 주시고요. 이와 유사하게 또 그래프를 가져와서 y와 z 값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는 사인 그래프를 넣고요. 사인 그래프 아니네요. 네. y에다가는 선형 그래프 z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 되게 단순하겠죠. 등차수열로 나올 건데요. 딱 보기엔 등차수열 아닌 것 같지만 등차수열로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하나로 묶어 볼게요. 결국엔 그래프에는 항상 레인지가 따라다녀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럴 경우에 x, y, z일 때 하나의 레인지에서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고 각각 1대1 대응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그래프 모형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것만 보고 상상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머릿속에 전딱안 그려지거든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 포인트들의 항상 포인트로 나오면 이것들의 결과값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포인트들을 연결한 곡선일 텐데요. 이는 인터폴레이트 곡선으로요. 이 녀석을 인터폴레이트를 써서 포인트들을 연결해 주시면 바로 그림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를 안 보이도록 설정할게요. 곡선만 보시면 이걸 움직였을 경우에 이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아니요. 네. 보이실 거예요. 0에서 1이 너무 작다. 그럴 경우 이거를 물론 스케일을 키우셔도 좋겠지만 이 값을 0에서 1이 아니라 여기서 10으로 제가 늘렸어요. 그럼 여기 뭔가 몰려있죠? 이거는 0에서 10, 0에서 10을 했으니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0, 1, 2, 3, 4, 5, 6, 7, 8, 9, 막 그런 식으로 0에서 1까지 범위인데 여기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래도 결과값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 위에 있어가지고 이 위에, 아 여기 끝에 그려지겠죠? X에 10이니까 10 정도니까 만약에 그래프 범주가 다 0에서 10이었다면 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넘버를 설정해야 될까요? 도메인을 설정 다시 해야 될까요? 네, 도메인을 0에서 1이 아니라 0에서 1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스케일이 10배 커졌겠죠? 이렇게 갖고 놓으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요.
그래프 항상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래프 매퍼도 나온 결과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또는 포인터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벡터와 포인트 좌표는 항상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 매퍼의 결과값은 항상 숫자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z값을 더한다는 거는 여기에 y값과 같은 라인상의 y값을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이 가능하고요. 포인트 이후에는 감이 잘안 오신다면 이렇게 인터폴레이트 선으로 묶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